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해머 레이저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하진이와 아빠가 대신 나레이션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색 종이는 3장이 필요하고요. 프레임은 여기 보이시는 회색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색깔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서진이는 가로를 항상 세로를 먼저 하고 손은 말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으라고 하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저희는 색깔을 회색으로 정했지만 다른 색으로, 원색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 다른 색깔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로 한번 접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만나도록 내 꼭지점을 접어주세요. 양석접기라고 하죠. 페이퍼 블레이드를 접다 보면 광석접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이 되면 한 번 더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접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종종? 많죠. 자, 한 번 더 접고 그래야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두 펴주세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뭐 봅시다. 다 접었으면 그렇죠. 모두 펼쳐주세요. 쫙쫙 펼쳐주세요. 다음은 어떻게 되죠?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대문접기라고 하죠. 다음에 보조선에 맞춰서 벌려서 눌러접어줍니다. 위쪽도 똑같이 보조선에 맞춰서 벌리고 눌러 접어줍니다. 이제 손가락 넣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오, 맞죠? 맞아요. 손가락 안에 넣어서 보조선대로 벌리면 눌러 접어줍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는 그냥 알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끝까지 한 다음에 끝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네 부분을 모두 올려서 접어줍니다. 사실 종이접기는 서진이가 다 하지만 자막은 하진이하고 아빠가 다 하고 있죠. 오늘은 자막 대신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도 다시 위로 올려서 접습니다. 서진이 괜히 한 바퀴 돌리죠. 자, 이제 코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를 접으려면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또 가로 이상하게 하네요. 팽이접기를 하다보면 가로, 세로 접기를 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소진이가 좀 빨리 하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내 모서리가 가운데에 만나도록 방석접기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으면 좀 삐뚤어졌네요. 이런 모양이 됐으면 뒤집어서 한 번 더 내 모서리가 가운데에 만나도록 방석 접기 해주세요. 나레이션이 좀 잘못돼서 지금 저 혼자 다시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방석 접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를 만나도록 세 번째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좀 두꺼워서 잘 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제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코어가 완성됐습니다. 코어를 프레임 속에 결합시켜주세요. 그렇게 대충 끼워줄 수 있습니다. 딱 보도록 끼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행위 회전축이 딴 데로 가가지고 잘 안 돌아요. 그리고 모두 덮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됐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잘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 접은 부분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 접은 부분을 안으로 넣어줘 보세요. 붙여가지고 두 부분 보조선 대고 안으로 넣어줘 보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바깥쪽 끝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나머지 네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안으로 넣어줬고, 중심선에 만나도록 접고, 위로 올려주세요.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네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그리고 중심을 맞춰서 접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해머레이저 모양이 나온 것 같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틈을 벌리면서 눌러 접어주세요. 더 작은 틈을 벌려서 아랫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눌러서 접어주세요. 조금 두껍고 틈이 작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똑같이 다 서재도 잘 안되나봐요. 그 부분이 좀 작아서 손에 손가락을 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흰색이 안보이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네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걸려서 중심선에 맞춰서 눌러졌고 손이 잘 안되나봐요. 지금 삐딱하게 잡았죠?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틈을 벌리면서 눌러 접어주세요.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서빈이도 지금 대칭이 잘 안되고 양쪽이 삐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잘 보면서 대칭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잘 됩니다. 그리고 접은 부분을 맞춰서 흰색이 안 보이도록 접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중심선에 맞춰서 한 번 더 틈을 벌리면서 눌러 접어주세요. 6국의 접촉 부분이 세 번째 난관인데요. 계속 구겨져요. 네, 한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야 합니다. 이 해머레이저는 끝부분이 망치 모양 같다고 해서 해머레이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약간 망치 모양 같나요, 여러분은? 저는 망치 모양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 중심선에 맞춰서 벌리면 눌러줬고 붙임이 되도록 벌리면 눌러줬고 부분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여기 또 한번 돌리고요. 틈을 벌리면서 눌러줍니다. 반대쪽.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이 틈을 벌리면서 눌러줘주세요. 그러면서 눌러줘주세요. 이 벌리면서 눌러 접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있죠. 선에 맞춰서 이스듬히 접어주세요. 그리고 코어를 올리고 이스듬히 접은 부분을 그대로 한번 내려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먼저 부분에 맞춰서 비스듬히 접고 코어를 올리고 덮어주세요. 다시 보조선에 맞춰서 비스듬히 접고 코어를 올린 뒤 덮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선에 맞춰서 비스듬히 접고 코어를 올린 다음에 덮어주세요. 그리고 접은 부분을 꾹꾹 눌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접은 부분이 다 들떠가지고 보기에 좋지 않아요. 또 괜히 한번 돌리고 이제 그립을 접을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을 때 끝부분도 스티프로 접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지금 삐뚤어요. 대충 하나봐요. 여러분들은 대충하면 안됩니다. 자, 이제 모서리를 중심선에 맞춰서 중앙을 맞추세요. 살짝 떼어서 방석 잡기 해주세요. 1mm, 3mm 정도 끼워서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째 방법 잡기 해주세요. 이번에도 띄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살짝 띄어서 방법 잡기를 해줍니다. 오늘 방법 잡기 총 8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가운데가 블록하게 솟아오르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찬 봉우리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찬 봉우리 같은 모양의 그립을 코 안에 끼워줍니다. 코 안에 끼울 때 코가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띄워주세요. 그러면 해머 레이저 완성입니다.